장애인에게 문화 예술을 통해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노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4월부터 아산 배뱅이 보존회에서 장애인 사랑 나눔 문화 교실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랑 나눔 문화 교실 개강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인문 교양 강좌, 자기 개발 강좌, 노래 교실, 바둑 교실 등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 도모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함께 비장애인과 문화 향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도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또 문화, 다양한 문화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과 또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이 사회가 명랑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문화를 통해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복지와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게 문화적 접근 가능성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자리가 더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